한창 인기가 좋을 때요. 아, 인기가 좋을 때고 주가가 높던 시기였군요.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난 후에는 좀 더 높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는 추락한 것 같아. 이것도 뭐 화상분의 소개로 구매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김영근 작가 작품을 하나 소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게 된 건가요? 화랑에 갔다가 아버지 찾아낸 거지. 화랑이 있기에 나는 뭐 할 때 전부 다 내 눈으로 전부 다 보고 그걸 했지. 뭐 화랑 주인 말도 안 듣고 뭐 권유하고 해도 나는 안 사고 화랑 주인이 안 해도 내가 그 기대해가지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 내가 사고 그랬지. 전부 다 내 눈으로 네. 샀지. 남의 의견으로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써.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제 제목은 소녀상. 뭐 그 소녀상이라고 해두지 뭐. 네. 하고 어떤 소녀가 있고요. 소녀라고 보기엔 좀 원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머리에는 저게 무슨 풀일까요? 꽃이겠지. 파란 연두색 난 꽃. 그거를 머리에 장식을 꽃고. 하고 있고 그리고 푸른빛이 도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그렇지. 있고 그게 참 명징하다고. 맞아. 색깔이 색깔이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떼내가지고 그것만 딱 들다 보더라도 아주 색이 좋고 그 다음에 저 얼굴 같은 거 했는데도 그 살에 나는 홍조 띈 그런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재주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다가 저 뒤에 하얀 색깔의 그 저 배경 있잖아. 그렇습니다. 배경은 또 배경 저게 어떻게 그게 내가 어디서 읽었는가 봤는가 그랬는데 김영근이라는 양반이 어떨 때 한번 뭐야 죽음에 막달아뜨린 있을 때 그 네. 세계를 갖다가 저런 게 아니었나 자기가 봤다고. 아 죽음에 가까워 있을 때 그때 목격했다기보다도 네. 그때 이제 느꼈던 심상 이런 그렇지 것들이구나. 그런 그거에 그런 세계 네. 이렇게 깔려 있고 가는 그런 세계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단순한 백색이 아니고 색깔이 조금 미묘한 자세히 보면은 요런 변화가 있어. 단순히 막 흰 색깔만 싹 칠해놓은 게 아니고 흰색에서도 약간의 그게 있어. 변주가 있어.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고 그 너머에는 저주 이제 푸른 같은 푸른색을 그 해놨잖아. 네. 같은 녹색 계열로 뒷배경을 더 뒤를 밑에는 하얀으로 하고 저 위에는 그걸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녹색기를 여기는 또 연두색이고 하니까 잘 안 드러나는데도 저를 했는데도 구별되고 드러나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대비 같은 게 아주 탁월한 양반 같아. 그러게요. 저 머리에 하고 있는 장식은 좀 사실적인 느낌이 강하고 저 배경은 같은 녹색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좀 추상적으로 그리고 짙은 색깔로 그렇게 해서 더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에 새를 쥐고 있습니다. 새 아이가? 네, 새. 그러니까. 그 시그니처죠, 이 작가님 작품에. 소녀가 이제 손에 새를 쥐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건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가입과의 교감 아이가. 교감? 그리고 그거 자연물과의. 크게 잡으면 죽고 작게 잡으면 날아가고 그 저시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에는 그런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새고요. 아주 막말로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없는 네.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세계 아니겠어? 동물과도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내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가지고 꽉 잡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 끌려주고 하면 자연과 우리 접촉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교감 자연 그 자연이라는 게 네이처 영어 네이처 말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저절로 그러하다
본래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네. 저절로 그러하다. 본래 그런 거야. 단지 그냥 연기해갈 뿐이지. 그게 자연이란.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거는 그 저 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기자연 하는 그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세상이 그걸 갖다가 이제 새로운 그 서양 문화하고 접촉하면서 네이처 그걸 갖다가 번역하면서 이 자연을 끌고 가가지고 자연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는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산, 들, 강, 바다, 뭐 나무 이런 그거, 것들을 얘기하지. 그건 원래가 우리가 사용하던 자연이라는 말에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네. 때문에 옛날 고문원 같은 거 보고 할 때 번역 같은 거 조심해서 해야 돼. 그걸 갖다가 노자 도덕경이나 저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동양 문헌에 보면서 자연이라고 번역하면서 그걸 갖다가 네이처라고 해버리면은 얼퉁달퉁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예전에 그럼 우리가 쓰던 산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자연이라는 말과 그렇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아버지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딸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딸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는 왜 새를 저렇게 쥐고 있을까? 아주 소녀로서 아주 깨끗하잖아. 깨끗하고 뭐 고생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하네 그것도 아니하고 딸이 이렇게 깨끗한 세계잖아. 이렇게 컸으면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딸에게 그러면, 주고 싶은 그러니까 네. 딸 시집 갈 때 또 주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그 딸한테 또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아니겠어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